묽은 스팟들이 올라왔을 때 진정 효과가 리쥬란 시술할 때 동일한 성분 예민해진 피부에 정말 즉각적으로 알아하는 느낌이 정말 잘 느껴지는 버터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 커버력도 은근 괜찮고 다음날 진짜 마법처럼 가라앉아 너무 좋아요 텁텁함이 없는 거예요 르라보의 쌍탈이 좀 생각나는 얘 진짜 너무 좋아요 얘 왜 이렇게 좋지? 그냥 수분크림 같아요 진짜 그냥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얼령세일 얼령세일 다시 돌아온 내 이름 얼령세일 스웨그를 뽐내 후 잊을 법하면 다시 돌아오는 올령세일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올령세일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올령세일에서 아주 특가 프로모션으로 찾아온 제품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알짜배기 제품들만 뽑아가지고 추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킨케어 라인부터 살짝 좀 훑고 가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제품은 에센허브의 티트리 105일 기획세트입니다. 자, 요 에센허브의 티트리 105일 요거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다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2022 화해 뷰티 어워드 페이스 부문 1위를 한 제품 패키징이 좀 옛날 그 버전보다 훨씬 더 세련된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요게 진짜 스파케어 꿀템이거든요. 약간 염증이나 이런 붉은 스팟들이 올라왔을 때 요 에센허브 티트리 105일을 면봉에 소량 묻히거나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스팟 부위에 톡톡톡톡 펴발라주면은 아주 원활한 스파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국소 부위 스파케어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렇게 막 넓은 부위에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것보다 용량도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소량씩만 스팟 위주로 이렇게 톡톡 찍어 발라주면은 진정 효과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 성분이 그냥 100% 티트리 잎 오일이거든요. 다른 어떤 첨가물도 없어요. 그냥 티트리 잎 오일 100%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기획 세트로 나와서 좋아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오일과 함께 면봉 50피스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세트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면봉에 묻혀서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면봉이 뭔가 오일을 너무 가득 머금어버리면 제 피부에 전달되는 양이 왠지 좀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살짝 이렇게 손가락에 아주 조금 딱 띡 덜어가지고 손가락으로도 톡톡톡 바르는 방법으로도 가끔 사용하기는 해요. 제대로 좀 국소 부위 스파케어를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그렇게 손가락으로 발라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병 색깔을 보시면 갈색병이잖아요. 갈색병이 오일의 품질을 오래 유지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갈색병이 빛과 열, 산소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티트리 105일은 3월 올리브영 세일에서 원가 19,800원에서 13,3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면봉까지 50피스 같이 주는 이 기획 세트 세일할 때 쟁여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추천을 해드렸고요. 다음 제품은 세럼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는 리쥬란 힐러의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30ml입니다. 제가 이 리쥬란 화장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영상에서 요 리쥬란 크림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 진짜 거의 다 써가지고 남아있지도 않은데 요게 진짜 자극이 너무 없고 진짜 순하면서 보습감과 영양감이 굉장히 차는 느낌이라 이 크림도 정말 제가 애용을 많이 했었는데 요 턴오버 앰플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게 제품 이름이 리쥬란이잖아요. 리쥬란 힐러. 여러분 혹시 리쥬란 힐러 시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리쥬란이 연어 안에 들어있는 좀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인데 저는 실제로 리쥬란 힐러 시술을 피부과에서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쥬란 시술할 때 동일한 성분을 모공에 670분의 1 크기로 이걸 쪼개가지고 화장품이지만 좀 흡수율을 많이 높이고 주름 개선, 탄력, 리프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으로 만든 것이죠. 제가 리쥬란 시술을 피부과에서 받았을 때도 그렇고 리쥬란의 효과라고 하면은 좀 피부 윤광이 진짜 생겨요. 약간 피부가 좀 반짝반짝해 보이고 모공 수렴도 좀 되고 약간 탄력, 피부에 탱탱한 탄력이 부는 느낌? 그리고 주름 개선 효과도 이미 임상이 완료가 됐고요. 하여튼 그런 리쥬란 시술과 동일한 성분 PDRN 성분이 요 리쥬란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요 턴오버 앰플이 이미 약간 홈쇼핑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된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성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유효 성분이 피부에 무려 211%나 더 잘 침투되게 만들어진 제품 저는 요 이렇게 약간 뭔가 쫀쫀하면서도 수분감 넘치는 이런 쫀득쫀득 촉촉한 콧물형 느낌의 앰플 제형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굴에 발랐을 때 깊은 보습도 되고 약간 윤기가 나는 느낌? 제가 올해 만 나이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한국 나이로는 26살이 돼서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앰플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번 올영 세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요 리쥬란 앰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약간 깊어지는 것 같고 좀 건조하고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피부다. 그러면 요 리쥬란 톤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요거 눈여겨보시고 이번 세일 때 꼭 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이번엔 또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 팩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부가 한번 확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진정시키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있다가 발견한 괜찮은 팩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천해드릴 팩은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포어 클레이 팩. 사실 요 티트리 시카 포어팩 요거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이미 추천을 해가지고 요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팩의 장점에 대해서는 사실 요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전 솔직히 팩을 쓸 때 막 모공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쪼여진다거나 갑자기 피부가 하얘진다거나 막 그런 효과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고 피부 진정을 시켜주고 수분감을 잘 채워준다 요 정도의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 우수함을 보이면 저는 그 팩이 좋은 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 팩 굉장히 괜찮습니다. 정말 진정하는 기능에 충실한 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브링그린이랑 디렉터 파이님이 같이 공동 협업해서 개발을 한 제품인데 안에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붉어지고 예민해진 피부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피부가 시원해지면서 진정되고 가라앉는 느낌이 정말 잘 느껴지는 팩이고 그다음에 요 안에 든 클레이 성분마저도 비건 성분을 사용해가지고 성분이 아주 괜찮은 팩입니다. 피부 붉어지거나 좀 예민해졌을 때 요 팩으로 조금 가라앉혀준 다음에 조금 피부에 말랐을 때 닦아내면 아주 효과가 굿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또 제가 진정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느꼈던 팩 바로 요 제품인데 아비브의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예요. 요게 한 팩에 한 10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조금 많이 쓰긴 했는데 제가 원래 이런 마스크팩 같은 것들 중에 제 피부에 많이 맞는 게 좀 없어요. 저는 약간 마스크팩을 하고 뗐는데도 오히려 뭔가 약간 피부 수분을 얘가 뺏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고 마스크팩 하고 나서도 크림이나 로션을 막 더 바르고 그랬거든요. 유독 마스크팩에 약간 알러지 반응? 약간 코 주변이나 눈가가 마스크팩을 하면 되게 간지럽고 되게 막 긁게 되고 근데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는 정말 제가 써본 마스크팩들 중에 정말 가장 저랑 잘 맞고 그냥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해시태그에 긴급 진정 케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긴급 진정 케어. 방금 추천해드렸던 이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팩 요거랑 마찬가지로 피부 좀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뭔가 트러블 올라오겠다 싶은 날에 요걸 붙여주잖아요. 다음날 진짜 마법처럼 가라앉아요. 심지어 보습감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마스크팩 하면 피부가 약간 오히려 떼고 나서 좀 수분을 아삭한 느낌 마스크팩이 좀 건조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얘는 마스크팩 다 하고 나서 여기 안에 그 요 국물 마스크팩 국물 얘 액체 그 세럼 이거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남은 거 쭉쭉 짜가지고 계속 한 두세 번 더 바르면 보습감도 잘 차고 진정도 잘 되고 하여튼 너무 좋아요. 세일할 때 꼭 쟁여두셔야 하는 마스크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선크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BRTC의 마일드 선크림입니다. 아 얘도 진짜 여러분 얘도 진짜 물건이 얘 진짜 너무 좋아요. 얘 왜 이렇게 좋지? 저 이 선크림에 너무 빠졌어요. 진짜 제가 옛날에도 BRTC 스킨케어 제품들을 많이 써보고 영상에서도 몇 번 좋다고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얘네 선크림도 진짜 너무 좋아요. 뭐가 가장 좋냐? 얘가 진짜 그냥 선크림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수분크림 같아요. 정말 촉촉하고 워터리한 수분크림을 바르는 듯한 진짜 맑은 텍스처에 뻑뻑하거나 밀림, 뭐 심한 백탁현상 뭐 이런 것도 1도 없고 너무나도 맑은 수분크림 같은 느낌 자외선 차단제. 이게 시카의 핵심 성분을 담은 굉장히 순한 수분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요. 시카 성분이 들어가서 얘도 약간 좀 진정 케어가 되면서 촉촉한 선크림. 그래서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도 했고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냥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 같은 촉촉함이에요, 여러분. 피부가 너무 편안한 느낌이고 들뜸도 없고 촉촉하고 그냥 진짜 아 그냥 제발 진짜 그냥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그냥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써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서 진짜 반할걸요, 이 선크림? 응?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다 이거. 다음엔 덴탈 케어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덴티스테의 플러스 화이트 치약 160g짜리. 덴티스테 치약도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올영 세일할 때마다 꼭 할인을 하면 덴티스테 치실을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또 구강 청결에 엄청나게 신경 쓴 여자 아닙니까? 치실도 하고 가글도 쓰고 혀 클리너 정말 무조건 혀 클리너 진짜 좋아요, 제가. 혀 클리너 없이 진짜 못 사는 사람, 나야나. 솔직히 혀 클리너 한번 써보면은 혀 클리너 안 쓰고 살 수 없어요. 평생 사야 돼, 혀 클리너. 아무튼 혀 클리너도 쓰고 치약도 조금 신경 써서 쓰는 편인데 덴티스트의 치실이 조금 다른 제가 쓰던 일반 치실보다 약간 조금 더 두께도 있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치약은 저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한 제품이고 또 각종 국내외 어워즈에서 프리미엄 치약으로 수상을 이미 많이 한 올리브영 베스트셀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더라고요. 제가 이 치약을 써봤을 때 가장 좋았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텁텁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쾌하고 맑고 약간 화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민티하고 상쾌한 그런 치약이에요. 이게 사실 구취 개선 치약으로도 유명해서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징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안에 비타민C, 자일리톨, 그리고 입냄새를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된 여러 가지 성분들, 태양, 계피, 감초, 세이지 같은 8가지 이상의 그런 자연유래 성분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산뜻하고 텁텁함이 없는 치약이에요. 제가 그런 치약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물풀 같은 치약들 있잖아요. 썼는데도 입안이 좀 별로 상쾌하지 않아. 약간 좀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그냥 좀 저렴한 중저가 호텔? 뭐 이런 데 묵었을 때 어메니티로 있는 약간 전혀 상쾌하지 않고 약간 풀맛 나는 물풀 같은 그런 치약? 상쾌함이 없는 그런 치약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덴티스트 치약은 진짜 사용하고 나면은 진짜 텁텁함이 없고 화한 약간 민트향이 입안을 전체적으로 감싸서 구취 개선하는 효과도 굉장히 탁월하고 썼을 때 사용감이 일단 좋다 보니까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약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약간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개취인데 패키징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갬성 넘쳐. 이거는 160g짜리인데 이 100g짜리 치약이 44% 할인이 들어가서 6,1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또 기획 세트가 나와요. 이거 160g짜리 치약 한 튜브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00g짜리 치약 튜브도 증정을 해드리는 기획 100 세트가 10% 할인이 더 들어가가지고 14,700원에 세트로 그렇게 겟하실 수 있습니다. 좀 입안이 상쾌해지는 치약을 찾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엔 제가 헤어케어 제품으로 조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롱테이크의 센타루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제가 요 롱테이크 샴푸랑 뭐 헤어오일이랑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조그만한 샘플 사이즈로 들어있는 키트를 예전에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롱테이크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물론 향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진짜 이름도 샌달우드잖아요. 굉장히 우디한 그냥 막 청량한 그런 흙내음 뭔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러운 가죽 공방에서 날 것 같은 우디향. 저는 요거를 맡았을 때 이게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르라보의 쌍탈이 좀 생각나는 향이었어요. 쌍탈이랑 확실히 좀 유사한 느낌이 살짝 있고 요 감각적인 우디 향이 약 72시간 정도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 트리트먼트예요. 저는 요거를 샴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넉넉하게 짜가지고 모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샥 발라준 다음에 바르고 조금 기다리는 와중에 바디워시하고 뭐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샥 이렇게 씻어내면은 굉장히 머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딴 것보다 요게 우디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제격인 게 머릿결도 머릿결대로 부드러워지는 거지만 향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약간 이런 고급스러운 우디 향이 나니까 우디 향수 좋아하는 친구들은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샴푸 뭐 썼냐고. 근데 샴푸가 아니라 사실 트리트먼트다. 그리고 패키징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딱 감각적인 뭔가 진짜 그런 고급 향수 브랜드 느낌의 그런 패키징. 그리고 롱테이크 브랜드 제품들이 전부 다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 패키지가 예쁜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아주 용이한 패키징이에요. 그래서 뭐 제품 성분도 그렇고 패키징도 그렇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클린 뷰티에 아주 일이 많은 브랜드라는 거. 요거는 이제 올리브영 단독 혜택으로 원래 정가가 24,000원인데 그리고 요게 200ml짜리 트리트먼트인데 요거 딱 절반 정도 되는 100ml짜리 트리트먼트. 200ml, 100ml, 총 300ml 기획 세트. 그거를 19,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용량이 많은데 할인이 더 들어가. 와우.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로 넘어가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틴트. 토니모리의 베리 틴트 워터풀 버터입니다. 짜잔! 이게 여러분 이번 토니모리 신상 틴트. 샤라라. 유리숍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틴트 제품인데 저는 운 좋게도 토니모리에서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변색상을 한번 써볼 수가 있었어요. 이걸 오픈을 하면은 이 루미너스 젤 글로우 쿠션하고 워터풀 버터 틴트 전색상 이렇게 예쁜 패키징에 담아서 보내주셨거든요. 예쁜 브로셔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신개념 제형의 벨벳 틴트라고 하더라고요. 왜 한창 워터 벨벳 제형 틴트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한 작년부터 계속. 굉장히 수분감 넘치고 촉촉하게 물처럼 발리는데 마무리는 굉장히 벨벳스럽고 보송한 느낌이 나면서 촉촉한 그런 워터 벨벳 틴트들. 이름이 워터풀 버터잖아요. 실제로 시어버터 성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버터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 그리고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건조한 입술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호수 전부 발색을 다 해보았어요. 근데 저도 이 틴트들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발림성이었어요. 정말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다른 여타 워터리 벨벳 틴트들보다는 촉촉함이 잘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게다가 덧바르니까 착색력이 굉장히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입술에 바른 제품인데 워터리하게 발리고 촉촉하면서도 마무리감은 굉장히 벨벳스러워 보이죠. 촉촉한데 마무리는 또 이렇게 벨벳스러워. 입술에 샥 이렇게 보송하게 마른 느낌? 이게 이번에 10% 할인이 들어가서 14,400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 신개념 제형의 워터리 벨벳 틴트 한번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도해봐도 너무나도 예쁜 립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메이크업 제품, 이번엔 게이스류 좀 쿠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아주 즐겨 쓰고 있는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입니다. 저는 2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요 영상에서도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에서의 커버력을 보시려면 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색상이 굉장히 화사하니 예쁘면서 커버력도 은근 괜찮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던 쿠션이라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파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안 써보고 있다가 이게 SNS에서 굉장히 바이럴을 많이 하는 제품이길래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과장 광고가 아니었더라. 적당히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너무 막 이렇게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약간의 윤광이 있는데 화사하고 예쁘고 정말 괜찮은 쿠션이다. 그래서 이 파넬 쿠션도 쿠션 유목민분들, 파넬 쿠션 안 써보셨다면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쿠션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 유명한 쿠션이긴 하지만 티에 쿠션 글래스, 저는 01번 페어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트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매트 버전 있고 이건 또 글래스라고 하니까 얘는 좀 촉촉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커버력은 덜한 쿠션일까나 했는데 안 그래요. 마냥 촉촉하기만 한 그런 제품은 확실히 아니고 커버력이 확실히 있는데, 커버력이 있는 와중에 글래스, 약간 윤광이 살짝 돌면서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 그리고 색상이 얘가 좀 화사하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00번 진짜 하얀 애도 있고 01 얘도 좀 하얀데 진짜 피부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쿠션. 이 피 쿠션 글래스랑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 여기 두 개가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제형의 쿠션인데 은근 윤광이 있으면서 커버력 좋고 색상 화사하게 예쁜 쿠션. 혹시 궁금하셨다면은 이거 두 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또 얘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좋다고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이라 또 다시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반복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 01 애쉬 블랙. 이게 애쉬 블랙 말고 애쉬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애쉬 브라운 컬러를 친구한테 너 이거 꼭 써봐 하면서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친구도 너무 좋다고 저에게 동의해줬던 그런 제품. 이 제품이 뭐가 좋냐면 살짝 파사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들에 비해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너무 막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견고한, 약간 하단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잘 잡아줘서 이렇게 아이라이너 그릴 때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요. 그리고 펜촉이 약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실리콘 재질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얇은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다 해도 가능하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실리콘 팁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그리면은 또 그것대로 연출이 가능하고, 굉장히 펜촉이 유연하고 플렉서블 해가지고 아이라인 모양 그릴 때 상당히 편하고, 컬러도 굉장히 애쉬한 컬러라서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너무 진한 막 까만색, 깜장색 아이라인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 아이라이너라서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또렷하고 진한 아이라이너를 좋아해가지고 애쉬 블랙 아이라이너를 한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더 덧발라주면 이런 진한 느낌의 아이라이너도 연출이 가능해요. 지금 이걸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덧바르기에 따라서 색 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펜촉이 너무 좋고 그립감도 좋아.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아이라이너. 맨날 똑같은 리퀴드 아이라이너만 써서 약간 좀 질린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새로운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올영 세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추천해드렸고요. 모두 모두 좋은 딜로 우수한 상품들 겟하셔서 이번 세일에도 뽕을 꼭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